것도 없네. 너무 좋네. Today you are the goat. Today you are the goat. No, we are not goats. We are dogs. 아재 개그. 안 내렸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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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꽃들. 뭐야? 저 산 같은데 저거가 이거일까? 둘 중에 하나인데. 저거 같아. 여기 생각보다 예쁜데? 개울도 흐르고 물소리도 나고. 잘 건너가면 되지. 아래는 또 첨벙첨벙 할 거고. 이놈의 자식이. 어? 내 선글라스. 야, 이 말이. 끝나. 뭐야, 계속 물 건너네? 가. 자꾸. 굿자, 쪼꼬. 여기도 풍지를 쭉 간 다음에 저 3m에서부터 쫙 올라가는 것 같아. 해가 떴다. 아니야, 이쪽이야. 여기는 좀 긴 옷을, 긴 바지, 긴 팔을 입어야겠는데? 또 물이야. 첨벙, 첨벙, 첨벙. 첨벙, 첨벙. 신났지? 가. 저 꼭대기야. 할 수 있어, 아리? 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아, 잘 올라가. 어이구. 아이, 잘 올라가. 아이. 오, 저 밑에 봐. 계곡. 여기 숨은 진주인데? 어? 아리 힘들어? 아. 장난 아닌데, 여기? 와. 다리 조심. 엄마가 못 올라와. 조금 올라오고 싶은데. 아싸. 스마트. 아, 여기로 가시자. 쪼꼬가 엄마 때문에 못 올라오고 있어. 쪼꼬를 씨 빼줘. 일로와. 쪼꼬는 걱정하지 마. 쪼꼬는 진짜 이 정도야 뭐.
앞길을 막아서 그렇지 조금은 와, 와, 야 정말 작은 곳처럼 예쁘다 여기. 와. 네. 이쪽으로 가야 뭐. 이쪽으로 가야 돼? 네. 막혔어. 가. 아, 아리 잘 올라가고. 빨리 오세요, 엄마. 쪼꼬가 엄마 기다려야 돼. 쪼꼬 정말 잘 올라가. 아린 지가 가. 아리 쪽으로 와. 거기 아니면 딴 데로 가. 쪼꼬는 가쁘네. 아, 그나마 저기 올라가는데 어디 갔어? 잘 가네. 알았어, 가자. 가. 비 오면 폭포 있는데, 여기? 아. 젖으면. 응? 다 흙 묻어서 지금 다 개수심 안 섞으려고. 내려오는 뒤? 자기 위험해요. 아이, 아리는 잘 올라가. 아이, 우리 아리. 이게 길이잖아. 거의 다 왔어. 야, 여기 비 많이 오면 일로 물이 흐를 거 아니야. 못 올라가겠네 여기. 올라가. 자꾸 가. 저거야, 저거. 마지막에 개들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는데? 마지막, 마지막 락클라이밍인데 앉으니? 역광 이제 잘 나올래나? 정상의 코앞! 마지막 피치! 쪼꼬! 아이씨, 또 올라가? 아, 진짜? 앞으로 너는 토끼라 명하노라. 언제까지 올라갈 거야? 너무 잘 가, 우리 아저꼬. 이쪽이 우리 동네 파웨이 스크루스 렌치. 어디가 정상이냐? 아리 이쪽으로. 와. 포테토칩 아이언 마운틴. 시원하다. 사람도 없네. 너무 좋네. Today you are the goat. Greatest of 무적에? Greatest of all time.
너네 고트야? We are good. 초코 공주. 공주만 만납시오. 초코야. 다 왔다. 초코 잡아, 아리 잡아. 아리 리시해지.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인근 파우에 있는 고트픽이라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웠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앱에 종종 아주 좋은 리뷰들이 뜨는데 제대로 등산을 했다, 땀을 많이 흘렸다, 뷰가 엄청 멋있다. 하지만 이게 왕복 거리가 3마일, 3.1마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시를 했고 투두리스트에만 올려놓고 거의 2년 가까이 가보질 않다가 이번에 한번 가봤는데 작은 고추도 메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코스였습니다. 일단 장점은 가깝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파웨이 길이 있죠. 여기 파웨이 DMV를 지나서 쭉 가시다가 여기 회전하지 마시고 쭉 가시면 시카몰 크릭이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이 주택 단지 내에 있는 한 거리에서 출발하는데요. 처음 0.5마일 정도는 계곡 속으로 냇물도 몇 개 건너면서 아주 평화로운 길이고요. 하지만 일단 등산을 시작하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난 급경사의 길을 한 0.5마일 올라가야 되고요. 그 이후에 살짝 이렇게 내리막길이 있다가 다시 이번엔 계곡 안쪽으로, 상당히 깊숙한 계곡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산과 산 사이에 비가 오면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이고요. 여기는 중간중간 엄청 높은 높이의 바위들이 있어서 거의 기어가다시피 올라가야 되는 길이고요. 여기서 한번 휴식을 취하고 마지막 정상 정복의 이 길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또한 엄청난 급경사에 바위를 타야 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정상에 오르면 360도 뷰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보이는 산이 아이언 마운틴이고요. 이렇게 돌아와 보시면 이쪽으로 포트 투치문하기 유명한 마운틴 우슨, 그리고 이쪽에는 파웨이 스크립스 렌치, 그리고 멀리 바다까지 볼 수 있는 상당히 멋진 등산로입니다. 짧지만 결코 무시하면 안 되는 코스고요. 등산로가 가져야 할 모든 요소를 갖춘 등산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계곡, 아찔한 경사의 등반길, 계곡 속 바위 등산, 그리고 정상의 거의 암벽 등산에 가까운 등정, 작지만 종합선물 세트 같은 모든 등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고트픽, 고트란 이름을 GOAT, Greatest of All Time. 정상에도 그 글귀를 적은 레코드 박스가 있었고요. 네, 저희 댕댕이들도 같이 갔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코스의 고트였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셔서 가까운 거리에 짧게 등산을 하고 싶은 분들, 한 2시간 정도면 등반할 수 있는 코스고, 마친 뒤에 제대로 등산을 했다 느낄 수 있는 등산 코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You are the goat. 여기 올라왔단 말이야? 와, You are the goat. 초코 아리, 초코 아리. You are the goat. No, we are dogs.